아, 젠후톤 6824길 올려놓은 것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면 팔리겠군요. 464-9999. 464-999. 오케이. 한 6400개 올리면 되죠, 아까. 아, 깔끔하네요. 4651 하면 되겠군요. 6541이구나. 464-999. 다 팔리면 한 317억 정도 되는 거. 현재 시간 새벽 1시니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궁금하군요. 아,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젬스톤이 판매가 됐습니다. 1588개 72억.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. 몇 개 팔았죠? 한 5-6천개 판 것 같은데? 젬스톤이 다 팔리고 나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보십시오. 100억 넘을 것 같은데? 안 되나? 아, 딱 106억으로. 1588개 이렇게 사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. 끝.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갑니다. 닫고. 개망했는데? 딱 봐도 개망했는데? 아, 실패 소리 무서워. 개망했네. 몇이에요? 12. 5장. 1에서 2인데? 1에서 4지. 나쁘지 않네. 공 10에 나쁘지 않아. 아, 나쁘지 않아. 아, 나쁘네요. 아, 안 좋네. 요렇게 패착을 해서 얼마나 올랐나? 135만이죠. 5만 올렸네, 5만.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블러드 긴을 해서 소울을 해줍시다. 그게 맞는 것 같아. 가성비 오브 가성비로 하자. 이렇게 그냥 넣어도 끝인 건가? 뭐 발렸어요?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아, 이거 씁시다. 오케이. 올트 노프로. 요 정도면 충분하지. 오케이. 아쉽긴 하지만은 요정도면 충분하다. 끝. 엠블럼 두 줄만 띄우자. 욕심내지 말고 두 줄만 띄워봅시다. 돌려주세요. 아! 두 줄만 하자. 그러다 레전감 좋은 거고. 아, 근데 왜 이렇게 레드캡은 레전이 안 갔다는 생각만 더 심할까? 그래도 저도 나름 레드캡으로 레전2 보내봤는데. 그니까 레드캡은 그냥 안 간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. 공도줄만 보자. 아, 쉽지 않다, 쉽지 않아. 많이 쓴 것 같은데? 얼마나 썼지? 50개 넘게, 50개 썼네? 50개 아닌가? 40몇 개인가?
와, 몇 개 안 돌린 것 같은데 언제 저렇게 많이 샀대? 앞에 30개짜리였잖아요. 와, 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다 샀어. 아, 15포트 여기 너무 힘드네. 이거 블랙큐브 엄청 많이 먹었어요, 얘도. 한 세트, 두 세트가 아니라 많이 먹었을걸. 옛날에 돌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, 얼마나 썼는지. 아, 힘들다. 공도 좀 쉽지 않네. 야, 못 띄우는 거 아니야? 아, 설마. 잠깐만. 아, 원래 나 큐브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? 이거 쓸 때가 아닌데, 지금? 이거 할 때 아니고, 아직 아닌데? 아니, 그, 블랙 큐브 중요한 게 무기거든요, 일단은. 무기가 둘 다 받으니까. 아니, 지금 큐브 할 때 아니었었는데. 어이, 갑자기 큐브를 하고 있는 거네. 큐브 할 때 아니었는데. 아, 레전드 갔으면 좋겠다. 아, 여기도 많이 썼어요, 옆에. 몇백 개 쓴 거 같은데. 얼마 남았어, 12개? 아! 아, 무기는 레전드 가야 될 거 같은데. 다른 건 몰라도 무기는 가야 되지 않나? 무기는 보내야 될 것 같은데? 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? 아! 아, 놀랐다. 엠블럼 다섯 개만 해보자. 무기를 보내야 되는데? 나이스. 왔스! 레전드리 왔스! 아, 가자! 이걸로 가자! 사냥 오브 사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나왔군. 나이스 샷, 나이스 샷, 나이스. 끝났어, 엠블럼 끝났어. 이 느낌이지, 이 느낌이야. 아, 요거 어떡하냐? 아, 일단은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잘했어.